제가 공감해 한 세네 번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느 때가 되면 아, 또 하는구나, 새 앨범이 나와서 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단순한 그런 기분이었을 텐데 지금은 좀 달라요. 굉장히 감회가 다르고 느낌이 좀 진합니다. 여느 때와 다르게. 당신과 내가 만나 운명처럼.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그 투병을 하지 않았으면 이 앨범은 안 나왔을 거예요.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뮤지션 안치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 경험 때문에 대중가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, 들을 수 없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 수 있었고, 그것이 뭐 대중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 대중가요라고 하는 전체 이런 넓이에서 하나의 작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. 두려운 길을